그 퇴임하시고 이제 국정원에서 나오시고 나서는 이제 그다음 선거를 준비하셨겠죠? 나와선 사실 참 여러 가지 방황을 좀 했습니다. 다시 이제 국회로 가느냐, 그랬지만 뭘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이제 국회 16대. 16대 선거가 돼서 제가 이제 그 국회로 가야 할 텐데, 그때 직전에 뭐가 있었느냐. 제가 실수한 것도 있죠. 뭐냐면, 북경에 있는 어떤 그 기자가, 나와 가까운 기자가, 하필이면 문서를 보내준다는 것이, 그 언론기관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라 하는 걸 보내줬어요. 근데 내가 그걸 받기도 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그게 누가,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죠. 우리 보좌, 개인 사무실을 보안 조치가 잘못된 거죠. 그걸 빼가지고 정형근이를 갖다 줬어요. 그때 정형근은 그래서 의원이었어요. 폭로를 아, 맞다. 했어요. 그게 언론 문건 유출 사건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헌법 바가지 다쓴 거죠. 응? 언론 장악 기도를 했다, 네, 이렇게 장악 된 기도를 거죠. 하는 예. 것이다. 마치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거 그런 거죠. 지져버렸단 말이죠. 실제로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게 없었던 그런 건가? 일이 없고, 자기의 하나의, 예, 그 문희령 기자라는 중앙일보 주재하는 기자가, 예, 언론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한 건데, 왜 내가 그 사람을 그 후에 만난 일이 없어서, 왜 내가 그 문서를 나한테 보냈냐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의문인데, 그 문서를 보내는 것이 그냥 중간에서 이게 직원에 의해서 인터셉트 돼서 정영근한테 넘어가는. 아마 우리 비서가 이 문서가 그게 팩스로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팩스로 온걸 팩스를 해가지고, 팩스로 온 거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책상에, 내가 사실은 어디 나가 있었으니까 책상에다 그냥 놓은 거를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그걸 빼가지고 그걸 정영근이를 갖다 준것 같아. 근데 그런 사건이 선거 직전에 터져버려가지고 말이죠. 아, 그랬군요. 근데 내가 아주 사실 그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렇겠네요. 크게 저기 공격받으시고 예. 해명도 그럼 못하신 거는. 해명, 아니,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니까. 아, 그러셨군요. 왜냐면 언론기관에서 일제히 그걸 갖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검찰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검찰은 어떻게 됐냐면, 정영근이가 폭로할 때 뭐라고 폭로했냐면, 이 문서는, 북경에서 나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이강래가 작성한 거다, 이렇게 폭로해서 이강래가 고소를 했잖아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니까 이제 나는 참고인으로 검찰에 가서 조사를 그 사건에 했고. 대해서. 정형근 씨는 중앙정보부나 이때 같이 계셨던 적은 없는 거예요? 없었어요, 같이. 내가 그냥 바로 후에예요. 검사 아, 출신으로 해서. 내가 나온 후에 했고, 내가 돌아갈 때는 그 사람이 그만뒀고, 국회의원이 됐고, 그러니까. 그러면 기관 안에서 친분은 없는 예, 제 분이라는 거죠? 전혀 없는 사람인데, 예. 그래서 그런 여파로 16대 때는 이제 실패했죠. 낙선이 되신 예. 거군요. 그 뒤로는 당직도 고사하신 그래서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젠 좀 고달프다. 이제 나도 그 당시에 이미 내가 70대로 들어섰는데, 이제 뭐 책도 좀 읽고, 뭐도 좀 쓰겠다 해서, 그래서 내가, 하와드에다가 했더니 오라고, 연구원으로 오라고 그래서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또 이스트웨이 센터에서도 또 오라고 그래서, 어디요? 하와이 이스트웨이 아, 센터. 이스트 웨스트 센터. 예. 그래서 이스트웨이 센터로 가셨군요. 우선 내 가족 데리고 그냥 거기 갔죠, 2000년에. 그래가지고 한 그때가 10개월 있었어요. 60 70, 2000년. 2000년이니까 저기 70세는 안 되셨을 때고. 예. 그래서 한 10개월이면 뭐 거의 1년 거기 계시면서. 그래서 거기서 책 보고, 회고록 쓰고, 그렇게. 그러면 이제 돌아오셔서도 정치에는 그냥 정치에 손을 뗐어요.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아주 내가 마음으로부터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 조금 더 같이 하자 이런 말씀 없으셨어요? 네, 그런 얘기도 없었고 김대중 대통령 그 후에도 이제 찾아뵙고 그냥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고 그냥 아, 그런 사이지 정치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얘기를 내가 접었으니까.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그 다음 선거나 이런 데는 전혀 관여 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떤 당에도 속하지 않아요. 네, 네. 내가 저 이상하게 된 것이 저 하와이 가면서 네. 탈당계를 냈는데 네. 아 이게 접수가 안 돼가지고 계속 뭐가 문서가 오고 그래요. 당적을 두신 걸로.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 지금 한 20년 정도 네. 되시는데요. 하와이 가신 건 그때 초기고 그 뒤에는 주로 어떤 일에 역점을 두시고 사실은 내가 우당 기념사업회였고 그렇죠. 이거 전념을 했고 아. 그 당시에 예, 이분의 생각이 우리나라가 너무 문약해져서 네. 이, 저 일본에게 당한 거다 그러니까 좀 무반인을 좀 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세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정신을 잃기 위해서 내가 홍범도 기념사업회를 내가 시작했어요. 그 연고 없이 그냥 연고 없이 2004년에 아. 예, 이게 다 남쪽 북쪽에서 다 관심은 가지면서 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황 사각지대니까 네. 네. 내가 발전시켰죠.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뭐 그때 신경 쓰시고 저기 기관 사람 만나셔야 될 일이 많으셨군요. 예, 예. 그리고 그냥 정치인들 만나면 그냥 놀고 그냥 이렇게 하는 했지 실제로는 내가 정치에 개입을 안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딱 잘랐어요. 아주 예. 단호하게. 예. 독립운동과 관련된 분야만 네. 하셨군요. 잘 알겠습니다.